어디로 갈까? 버뮤다 삼각지. 아 장난하지 말고. 아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게 있어? 실제로? 있다니까? 야 없으면은 그거 나오지도 않았지. 아니 그러면 거기 바다 한복판 아니야? 그렇지. 거기 가서 뭐하게?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없대. 안 나오고 싶어서 가는 거야? 아니 그거잖아. 야 우리 질문이 그거잖아.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는 여행이라며. 아유 이 시국이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는 여행이. 시국이 무서워서. 아 어떡해 무서워서. 세상에. 시국이 무서워서. 와 충격적이다 진짜. 진짜 충격적이다. 아니 나는 카톡에 그거 보고서 아 내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여행이라 이래. 아 나는 좀 많아. 어디? 해리포터 실사판 마법의 학교. 영국? 9화 4분의 3인가? 그거 실제로 있다는데? 나도 이왕 갈 거면 해외 찬성. 나 근데 아마 스웨덴이나 독일 한번 가고 싶은데. 스웨덴은 그 눈 왔을 때 그 하얀 색깔 풍경이 그거고, 독일은 이제 소세지 하나 먹어보고 싶어서. 세 명이서 같이 가는 거지? 어. 그럼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여행을 해야 돼. 서로 잘 그 스타일이 뒤죽박죽이니까. 그러면 스페인 어때? 그렇게 거기가 음식이 맛있대. 토르티야 데 파타타. 영국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 입장권 플러스 런던 왕복 셔틀버스 그냥, 14만원. 그냥 해리포터 보러 간다 해. 그냥 입장권이 8만원이야 이씨. 그래서 어디가? 가까운 데부터 가자. 아 뭘 정할 수가 없어 무슨. 게임 방송하자. 가까운 데부터 가자. 제주도 어때? 가까운 데부터 파자. 많이 충격적이네. 해외에서 갑자기 제주도로 왔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아이슬란드 어때? 오로라. 근데 오로라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나라를 정하기에는 좀 그래. 그럴 거면 사막까지 아니면은 저기 빙하 시대 저기. 근데 나 몽골 찬성이야. 몽골? 어. 몽골 사막 건 횡단하면서. 아 죽는다니까? 뱀한테 물려 죽거나 정글한테 물려 죽는다니까. 아니 그거 찔려서? 꽃보다 청춘 보면은 잘 가던데? 꽃보다 청춘은 그 청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고생 다 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모습들만 방송은. 맨날 밤에 이게 누워 있으면은 그 별. 누워 있으면은 벌레가 기꾼형이 들어온다고. 그럼 어디 갈 건데? 정해야지. 대체 어디 갈지만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시 가고 싶어 도시. 스웨덴 아니면 스위스 어때? 넌 없어? 생각이 없네. 따라갈게. 난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프라하. 어? 많이 들어봤는데? 프라하. 야 여기 너무 예쁜데 프라하? 야 이쁜 것만 보여주는 거라니까. 아니 야 진짜 어쩌자고 진짜 어쩌자는 어쩌라고. 거야? 어디 가자고? 어디 가자고? 체코 프라하 너무 괜찮은데? 체코 프라하? 어 야 한 번 비 오면은 야 그럼 평균 한 번 비 오면 9일 동안 비 오네? 야 몽골이 1위 여행지래. 그래 뭐 아, 근데 이런 거 뭐라 하지? 움막? 움집? 움짤? 아 막, 게르 막사? 게르 어? 게르 아 게르야? 요즘 내가 가보고 싶지 않아. 이거 움짤. 움짤. 하늘이 이뻐 확실히. 그래. 그러네. 저거 보러 가는 거지. 장난 아니긴 해. 야. 아 근데 여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차 타고. 야 차 타고만 가시는 거지? 차 타고 여행 다니겠지. 여기는 걸어서 저기 못 가. 아 여기는 인터넷 이런 게 터져? 낙타 빌려야지. 안 터진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핸드폰에 안테나 버튼 안 뜨면 어떻게 여행을 다녀? 그럼 도시 가야지. 어디 가자고 그랬어. 와 저런 데에서 딱 그 저 뭐야 게르? 저거 하고서 가운데 못 앞을 딱 피우고서 그래. 그 악동 뮤지션 그 녀석 나와가지고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지리겠다. 다 있어. 야 미쳤다니까. 은하수 봐 은하수. 그래 저거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 저거 보러 가는 거라니까. 야 사진으로 저만큼을 담아낸 거라니까. 이게 말이 돼? 그래. 야 너는 몽골 왜 갈라 하냐? 데이터가 안 터진대. 저 은하수 보러 가는 거지. 뭐 하자고. 아 여행 계획이나 세우라 잘하고. 야 어때 22분 동안 그 나라 하나를 못 정해. 나라 하나를. 아 미국 가자 제일 가까운데.
제일 우리와 친숙한 미국? 근데 나 미국 가는 거 나 그거 하고 그랜드 캐년인가 그거 보고 싶어. 그랜드 캐년 맞나? 캐논 아님? 그랜드 캐년 맞을걸? 캐년이라고? 그랜드 캐넌 아님? 캐년인데? 캐년이라고? 그래서 캐년이잖아. 캐년이네 이제 멍청한 것들아. 캐년이라 캐년이나 이름이 캐... 똑같은 거잖아. 캐년이 어떻게 캐년인데 멍청한 것들아. 야 캐년도 맞아. 아니 캐년을 빨리 말하면 아, 캐년이야.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종결시켜줄게. 자. Grand Canyon. Canyon. 답답다 답답다. Grand Canyon. 아, 미친. Grand Canyon. 답답다. Grand Canyon. 야 여기 보면 진짜 대자연의 숭고함이 느껴진대. 그래 캐년 그게 그 계곡 그거 아닌가? 야 나아가라 폭포 있지 않냐 거기? 나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아니. 이거 봐. 야 이거 봐. 굉장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 봐야 돼 이거. 봐봐. 여기가 제일 그거 큰 폭포지 않나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래. 야 무식한데? 전 세계 전 세계. 캐나다야 나이아가라. 미국이 아니라. 야 근데 넌 안 가봤어? 어디? 캐나다라는데 나이아가라. 오 진짜네? 미국이랑 접점에 있는 데. 아 미국과 아니야? 캐나다 국경 위에 놓여져 있대. 국경이 그걸로 나눠진다네 나이아가라로. 가자 그러면은 나이아 거시기에서. 수영하고 밑으로 내리면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또 거기서 놀고. 아니 나이아가라에서 어떻게 수영을 하냐고. 해봤어? 안 해보고서 포기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점. 오, 야 있어. 야. 야 사망했대잖아. 야 3분의 1만 사망한대잖아. 아니 16명이 떨어졌는데 6명만 사망했대. 그러니까. 10명은 살아났다는 거야.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6명이 죽은 게 중요한 거지. 야 두 번 다이빙해서 두 번 살아남았다는데. 아 왜 죽으려고 저기다 다이빙을 해. 우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그래 살기 위해서 다이빙하는 거지. 엑스트림 스포트 몰라? 그게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미쳤나봐. 어쩌자고 그래서 지금 30분 동안 못 정했어. 야 소시지 먹으러 가자 독일. 독일 가자. 독일 흑맥주 한번 마셔보자. 독일 소시지 먹으러 가자. 아 소시지 하나 먹으려 독일 가는 것도. 아니 자꾸 왜 그런 식으로 딴 것도 먹으면 되잖아. 국내 여행 가자. 그래 국내. 야 국내에서 다 즐길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야. 화천에 진짜 이래. 그러니까 야 아, 별이 보고 싶으면 화천에 가면 되고 보트가 즐기고 싶으면 가평 가면 돼. 그럼 난 그럼 그냥 이럴 거면 집에서 유튜브로 여행 가자. 그냥 저기 유튜브 여행 가자. 야 집에서 유튜브로 여행 가고 음식 그거 세계 음식 우리 시켜 먹고. 어 어디 가고 싶은지 말해봐. 원래 근데 이번 목적이 그거였어. 그 우리가 인터넷 서핑하면서 간접 체험하면서 사람들 대리 만족 시켜주고 그런 느낌이었어. 그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삼겹살 구울까? 야 우리 삼겹살 먹방이나 찍을래? Thank you.